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22명이나 나왔습니다. 지난 여름 교회발 집단 발병 이후 하루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광주에서는 22명의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7명이 모인 축구 동호회 소규모 모임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대형 마트와 기아차,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광주공장 등 주요 시설의 동시다발로 번지고 있습니다. 식사 모임에서 지인과 직장 동료, 시립 제1요양병원 간병인까지 연쇄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환자 70여 명이 코호트 격리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 1일 확진자 수 22명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데 서울 도심 집회와 금양 오피스텔 등 특정 공간 중심이 아닌 소규모 모임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대비됩니다. 그분들이 체육동호회가 끝나고 식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체육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전파를 했습니다. 광주시는 우선 생활체육과 집단체육 활동의 집합을 금지시키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만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꼬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사나 공무원 1만 3천여 명에게는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모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동호회 등 사적 모임 참석은 금지했고 회의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비상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최근 일주일 동안 광주에서는 10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내일 예정된 민관합동대책위원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수능 수험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3명이고 자가격리자는 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에는 아직까지 수험생 확진자는 없고 자가격리자는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에서는 3명의 수험생이 확진됐고 22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국방부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사자 실무협의체를 꾸렸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찾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시도상생발전위원회에서 다시 만나 악수했습니다. 새롭고 더 큰 광주 전남의 미래를 만들자며 합의한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등 10개 항목 가운데 단연 이목을 끄는 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언급한 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두 시도는 국토부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사자 실무협의체를 꾸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사자 실무협의체는 광주 군공항이 옮겨가는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원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반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입장을 헤아리는 역지 사업의 마음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대책, 지원 대책 마련과 국방부 등 정부 주도로 추진토록 하는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양 시도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자 실무협의체는 이미 한 차례 만나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의체는 기존에 제시됐던 기부대 양여 방식을 통해 나오는 4,500억 원가량의 주민 보상비로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방식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광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있는 현안인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시민권익위원회의 권고시한을 앞둔 오는 10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해 어떤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민간공항과 군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텐데 이때는 광주 시민들의 뜻과 광주 전남 상생의 뜻이 둘 다 존중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와 여론조사 논란, 공항 명칭 논란 등이 난무하면서 두 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이 워낙 깊었던 탓에 이번 두 단체장의 합의가 꼬인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두 살 난 아이의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주었죠. 시신을 유기한 엄마는 미혼모였고 아이를 학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미혼모가 홀로 출산한 아이가 숨지거나 유기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냉장고 안에서 2년 동안 유기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된 가정집은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방문했을 당시 무려 5톤의 쓰레기로 집안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7살, 2살 아이를 키우던 40대 엄마의 방임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영아의 시신까지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0대 친모는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대로 인한 사망은 아닐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혹시 친모가 아픈 아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던 것은 아닌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는 걸로 나와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는 필요하겠지만 네. 뭐 이렇게 살해했을 그런 가능성은. 친모는 법정 미혼모로 친부와는 교류가 없어 양육비 등의 조력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2017년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34살 미혼모가 혼자 출산한 신생아 2명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가 사망한 뒤 시신을 여러 해 동안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미혼모가 혼자 집에서 출산할 경우 출생신고를 하려면 함께 있던 사람들의 서면 증명을 받아야 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도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출생신고 자체를 꺼리게 되면서 아이들이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제도는 현재는 내가 안고 내가 데리고 있는데 내 애라고 하는데 네.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하려면 특별 대리인 선임을 또 해야 돼요. 영아 사망과 유기 사건이 반복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어제 전두환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판결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80년 5.18 민주항쟁 당시 광주도 심 곳곳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법부. 5월 21일에는 500MD 헬기가 광주천 불로교 인근에서, 5월 27일엔 UH-1H 헬기가 마운트에 거치된 기관총으로 전인빌딩에 사격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폭동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집단 발포를 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가 거짓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공중 활약을 제공했다는 군문서,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물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의 성격이 5.18의 진상을 밝히는 게 아니었던 데다 80위원회나 5.11 연구위원회 등이 당시 군 관련 자료를 은폐하거나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를 포함해 남은 진실을 밝히는 일은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과연 있었다면 언제 어떻게 누가 헬기 사격을 했었는가, 그리고 그 명령 계통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가라는 부분들은 진상규명과 함께 5.18 왜곡을 막을 제도 마련도 시급합니다. 사실 적시에 의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거나 거짓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표현자로 볼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 야당과 국민들을 설득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잇따르고 있는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여당이 법 제정에 소극적입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증가하는 산업재해와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정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 산업 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매년 현장에서 1,000명 가까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노력도 미비한 효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포함해 국가 산단에서도 사고 위험과 노동자가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철과 석유화학 산업이 경제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작업 특성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들이 많아 사고 역시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광양제철소에서도 최근 3년 동안 6명이 숨지면서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면 그 처벌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람 안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하듯이 그 정도로만 적극적으로 반이라도 해주시면. 이에 맞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미지근한 행보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발의된 뒤 자동 폐기된 법안을 정의당이 다시 제출하면서 국민의힘까지 재정에 동참할 뜻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복 처벌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심사도 미뤄지고 있어 다수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여당이 원래 입장과 달리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말로만 우리 노동자들에게 기대치만 주고 현실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없는 180석을 만들어줬을 때 우리 노동자들이 원했던 것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바랬던 것인데요. 게다가 과잉 입법으로 경영이 악화될 것이란 기업들의 반발도 지속돼 정치권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행복한 출근길이 아닌 불안한 전쟁터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의 생명권을 바라보는 국회 눈높이가 이번엔 현실화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학생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포함해 또 다른 폭행 진술이 나왔고 행정실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모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인 A씨는 지난 6월 흡연을 한 3학년 학생 5명을 상대로 폭행과 함께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법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청년 메디컬 그룹의 임직원들이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청년 메디컬 그룹 임직원들은 최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면서 천여 명의 임직원들의 생계는 물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진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믿음이 지속된다면 회생할 수 있다며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망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되고 광주는 42억 원, 전남은 79억 원 모금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최근 5년간 광주의 경우는 2019년을 제외하고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전남도 2018년 한 차례 목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고가도로 철거가 끝난 광주 백운광장에 11차선 도로가 임시 개통돼 시원한 교통 흐름과 함께 새로운 도심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차선 도색과 신호등 정비 등의 작업을 거쳐 오늘부터 광주 백운광장 일대 11차선 도로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386m 길이의 백운고가가 철거된 자리에는 내년 4월쯤부터 945m 길이의 지하차도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약 5개월쯤 뒤면 다시 차선이 줄고 도로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전자들은 당장 시원하게 뚫린 교통 흐름을 반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광주시의회가 내년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도 모두 삭감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해외연수 관련 예산 1억 5,800만 원과 의원 국외협의
선진국 지방자치 연수비 등을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여파로 공무원 교육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교육 예산 2억 6천여만 원도 대부분 삭감 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FC가 팀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박진섭 감독과 결별했습니다. 광주FC 긴급이사회를 열고 박진섭 감독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결과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감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광주와 헤어지게 됐다며 구단의 결심에 고마움과 함께 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2018년 광주의 지휘봉을 잡은 박진섭 감독은 2부 리그로 강등된 팀을 1부 리그로 승격시키고 팀 창단 최초로 파이널 A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광주 청년단체가 청년 예산을 삭감한 광주시의 정책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청년정책 네트워크 등 청년단체는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51억 원, 33%가량 삭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단체는 코로나19로 최악의 실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지원마저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 예산이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1일 광주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는 여전하다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